솔직히 매주 엄청난 감동이 있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보람보다는 그때 5세 아이들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애기처럼 있다가 이제 꿈마을을 졸업하고 작은 마을 올라갈 때쯤 되면 굉장히 성장해 있거든요. 그런 모습을 매주 이렇게 지켜보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저희 이웃마을 친구들은 사춘기 직전에 있거나 사춘기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뭔가를 같이 하자고 하면은 안 할래요, 유치해요, 막 귀찮아요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, 그래도 막상 시작이 되면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거든요. 그런 모습도 너무 귀엽고 보기 좋고. 애들이 말을 되게 안 해요, 중고등부 친구들이.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친구들이 조금씩 본인의 얘기를 한다든지 본인의 고민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가지고 와서 나눠줄 때 저는 조금 뿌듯하더라고요. 제가 지금 찬양팀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. 처음 아이들과 만났을 때는 찬양이 매우 삐걱거리고 약간 처음 만났다 보니까 대면대면하고 의견 조율도 굉장히 안 됐었는데, 지금은 아이들과 유대감도 쌓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매주 찬양 연습을 하다 보니까 찬양이 진짜 눈에 보이도록 계속 늘더라고요. 매주 아이들을 예배 시간에 만나고 또 이제 소그룹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아이들이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순간들이 보람차고 뿌듯했습니다. 교사를 이제 여기서도 한 지가 이제 거의 7, 8년 돼가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봉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만났던 아이들이 이제 잘 성장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. 그래서 항상 장난치고 공과 시간에 딴짓하고 그래도 그런 아이들이 잘 커가지고 그 자기 애기들을 데리고 멋진 엄마 아빠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정말 정말 그 마음이 좋고요. 그게 아마 저한테는 굉장히 큰 기쁨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됐던 것 같습니다.